대학 3, 4년차 코딩 실습 중에서도 다섯 번째 마켓의 마지막 페어 마켓 부분입니다. 페어.오퍼넷.AI이고 여기 들어오게 되죠. 평자에 한자로 하나 표시하면 평으로 표시가 됩니다. 평. 이 평이라고 하는 말 속에 페어가 다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중간을 딱 잘라서 왼 좌측과 우측이 똑같이 되는 거예요. 둘로 똑같이 나누는 겁니다. 그죠? 이 한자 원을 살펴보면서 상당히 재밌는데, 예, 어쨌거나 페어 마켓은 우리 지금 시스템으로 보자면 공정거래와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기존의 공정거래보다 훨씬 더 정교한 시스템이 되죠. 공정거래위원회와 유사하지만은 훨씬 더 정교합니다. 훨씬 정교. 어떤 점에서 정교하냐니까 부당한 거래는 대금 지급이 차단된 지급이 차단. 예를 들어서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는 불가능하죠. 보이스피싱 원천적으로 불가능. 왜냐하니까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 돈을 보내주고 그로써 돈을 보내주는 사람이 받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 되는 거죠. 페어 마켓이라고 하는 것은 자체는 AI 모듈입니다. 인공지능 모듈이고, 수풀, 페어 마켓 수풀은 마켓 수풀의 하위 수풀이죠. 그래서 마켓으로 여기서 모든 데이터가 마켓 수풀로 전달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하위 수풀에서 만들어내는 데이터들이 데이터 자체가 마켓으로 전달될 수도 있고, 아니면 데이터로부터 해시를 뽑아서 그 해시만 마켓으로 전달될 수도 있죠. 그러니 마켓과 옆에 마니터리 요 녀석들이 만들어내는 데이터들이 합쳐져서 그 데이터가 다시 저 위로 코리아 제주 AI 교육도시로 전달이 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오픈에시가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도 위조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겠죠. 어떤 데이터도 위조가 불가능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어떤 데이터도 위변조가 불가능. 이게 오픈에시의 역할이잖아요. 오픈에시. 에시. 오. 따라서 주고받은 것이 정확히 기록이 됩니다. 그렇죠? 거래에 돈이 오가는 거래에서 무엇을 주고받았는지 정확히 기록합니다. 이 기록을 하는 걸 누가 기록하느냐니까 요거는 페어 마켓이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재무제표 수풀이 기록을 하죠. 그렇죠? 재무제표 수풀 어디 있나요? 보면은 여기 재무제표 수풀 있잖아요. 요 녀석이 이 어떤 각각의 시민 개개인의 이 재무제표를 관리하니까 돈의 흐름과 그 돈의 흐름에 수반된 재화나 서비스의 흐름이 정확히 기록됩니다. 빠짐없이 기록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없는 물건을 팔 수도 없고, 그러므로 따라서 교육도시 내에서는 없는 물건을 팔 수도 없고, 그리고 일단 판매된 거래된 재화의 공정성은 반드시 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평가된다. 그 공정성을 평가하는 것이 바로 페어 마켓입니다. 이 평가하는 방식은 간단합니다. AI 모듈에 그냥 abnormality detection이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AI 기법이죠. 가장 원시적인, 가장 기초적인 인공지능 프로그래밍 기법인데, 요거는 비정상적인 글을 찾아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돈을 1,000원을 주고 아이스크림을 사 먹는데 어떤 사람이 10만원을 주고 사 먹더라. 그러면 뭔가 이상하다는 거죠. 그걸 사람이 찾는 게 아니라 그 AI가 찾아내는 겁니다. 그런 AI 모듈을 찾아내는, 그런 AI 모듈을 작성하는 것이 페어마켓 모듈이에요. 그렇죠? 이 페어마켓 모듈은 평자, 글자가 너무 예쁘죠. 평, 공평한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AI 교육도시에서는 결과적으로 AI 교육 도시 내에서는 사기, 절도, 횡령, 바가지 등이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사람이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그리고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거기에 페어마켓 코딩입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은 요 회계학적으로 좀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